회사에 드릴 일은 다 있습니다. 아, 내가 외국에 가서 한 3년부터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와서 잘 살자 해요. 저 우리 나그네, 저 여보 당신 어떻게 하면서 단통 백혈병 말기에 걸린다. 다 내 탓이지. 돈이 무시겜도 없으면 적게 먹고 작게 쓰면 되지. 내 전학내게도 떠나자고 옆에서 돌봐줬던 저 정도 될 때까지 사 가만두었겠음도. 어쩌저리 복이 없음도. 젊어서는 때때라고 내게 몰려오며 살다가 이제 조금 살바나에 전 몹쓸 배에 딱 들어가지고 길에도 저 순돌이 같은 나그네 저는 저렇게 죽을 배에 들어가지고도 자기는 상관하지 말고 일본에 나가서 내 곁에 있는 우리 아들이를 돌보면서 여기를 절대 두렵지 말라 하자 했겠음. 에고 그런데 남이 그렇었구만. 나그네 있고 아들이 있지. 아, 아들이 있고 나그네 있음도 내 전화그네 병 정말 고칠 수 있다면 큰 병 모이고 어디고 빼놓고 다 가겠습니다. 예, 어디도 가겠습니다. 거기 조금만 자 기다리면 되겠구만. 예, 조금만 기다리겠어. 오늘도 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자고 모시고 오겠는데 말을 듣고 정말 아처럼 두 손을 싹싹 빌려서 기라면 내 모시고 왔습니다. 예. 어째는 어까서야 어째 야 어째라도 환단 내려보냈으니 조금 있으면 주원 수속 시켜줄게. 여기 앉아. 야, 나 입원 안 하겠단데. 아니 저쪽 병원에서 백혈병이라고 진단 내렸으니까 이제 죽은 손자나 다름없으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집에 가죠. 아, 어째 이래도 돈소리 하면서 또 사람 있고 도 있지. 도 있고 사람이 있음도. 예? 이모, 당신 그들 어떻게 본다요? 난 돈 안 쓰는 집이라 죽겠다. 어째 내 말하겠습니다. 어째 내 내 그대로 어째 벌었습니다. 어째 벌었는가. 집을 위하여 당신이 왜 벌었지. 예. 여보, 난 정말 당신 두고 죽기 싫소. 당신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대. 야, 저발 당신이야.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숱한 마음 고생하고 서글서겠어. 정말 미안하고. 아이고 마, 당신 애처에 이렇게 두살이 세고 사나운 여자를 만나서 한일 사라기로 못 펴고 살았어. 아유 아유, 당신 보기엔 이게 두 살이지 세비하도 이 속내내건 아주 요린이 요서이란데. 그런 소리 하지 맙소.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내 정말 당신한테 미안한 것밖에 없었군. 그 잘난 통조리 면에 몇 배 간다. 그거 깼다고 당신은 멀려주고 쭉쭉여주고 내 정말 사람지 아였지 사람. 아유, 그때 그게 다 내 잘못이요. 내 조금만 명심했으면 그것도 통조림을 알겠겠는가. 내 그때야 그 통조림 사건 내가지고 내 당신 내 기도 자신하게 그때 때려내지 그모요. 내 지금도 고개야 속이 그저 싹 걸린 게 아니 내려간단 말이오. 내 어째 그때 그랬을까. 아니네 그때 정신 나간 모양이지. 내 맞을 뜻을 했었지. 네, 아유, 아유, 아유. 이거 없어. 그래도 그때 당신한테 기도 하나 얻어맞고 정신 번쩍 들으면서 당신 남자로 봐주더란 말이구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손을 나를 때려줬어. 그때 어떻게 그랬지. 여보, 울지 마요. 네, 아이고, 어. 당신 누구지 마옵소이. 나를 울지 말라며 어째 당신 자꾸 움도. 울지 마옵소이. 이분 당신 우니까 자꾸만 나도 울어지지. 아이고, 야, 울지 마옵소이. 울지 마옵소이. 울어서 있어. 여보, 내 네, 정말 나 죽기 전에 당신한테 몇 가지 용서 받은 일이 있어.
무슨 용서 받을 일이라든가 그래. 나를 얘기를 없어. 나를 예, 용서할 만하? 아이고, 무슨 용서고 무식이고 있으면 난 내 얘기를 없어. 야, 내 원래 내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 정작 죽는다고 하니까 아예 말할 수가 없구만. 아, 그게 무슨 얘기인데 난 내 얘기를 없어. 아, 속에다 요즘 빼야 되겠구만. 무슨 얘기? 야, 내 사람이 아이고. 어째 자꾸 이람도 무슨 얘기길래? 내 당신한테 내 죽을 죄를 졌어. 정말 얘기라 없어. 야, 그래 정말 용서하지야? 야, 용서하자. 그 무슨 게 용서 못할 게 있음. 얘기라 없어. 그 옛날에 우리 돈 3,000원 잊어먹은 적이지? 기계사 내 집률 때 재우지 잊어먹은 게 있지 무슨? 이야, 아유, 그때부터 도둑이 발언했네요. 봤어. 이것도 무시겠네. 이게 저 통장이야. 근데 어째 이건 나를 준 거? 당시 저 일본에 있을 때 내 돈 만 원 잊어먹었다고 전화 아이 갔을 때? 왔을 때. 야, 그것도 그 거짓말이야. 예? 네, 그때야 그 돈은 여기다가 저축해놓고 내 다른 데 쓰자고 내 당신하고 잊어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아고, 야, 그게 뭐 새나 말 가슴 뜨기 전에 욕구설이 아무데나 두고 여긴 하겠어 없어. 아고, 그게 무슨 말을 몇 부위가 아유, 욕구설 없어. 그냥 그래, 정말 당신 용서하? 아고, 용서할 게 있고 아니 못할 게 있고 그렇지. 무조건 자꾸 용서 안 되기란 말이야. 네, 사실 내 이 돈은 어디다 쓰자는가 하면 저 어디다 쓰자 했습니다. 정말 용서하겠어. 오늘 야 별나야 한다. 아무 생각도 용서하는데 난 내 얘기를 안 써. 야, 내 사실 내 돈은 내 어디다 쓰자 했는가 하면 저 어디다 쓰자 했습니다. 정말 용서하겠어. 용서 안 달리기란데 내 얘기를 안 써. 야, 사실 내 당시 어느 순간에 내 다른 여자하고 내 그게 뭐 그리 대성도 이러서 그만 용서하고만. 아이 저 용서하지 마. 이러서 그만 용서하겠을 거. 아이 요거만은 용서하지 마. 용서하겠다고 뭐지 이랑도. 야, 사실 내 요 돈은 야 어디다 쓰자 했는가 내 그 한 여자에게는 내 저기 목걸이를 싸주고 야 그다음에 또 다른 여자한테는 또 금관악지를 싸주자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자한테는 내 저 세탁기를 싸줬다 했단 말이야. 정말 고루고루 잘 생각했어. 저희 그런데 뭐 좋을 때는 서로 물고 빨시야 하던게 아이 저기 저 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것들 다 어디 도망가 버리지 코빼기도 아이 내민다 말이야. 그런데 그냥 당신은야 그래도 나를 살고겠다고 이렇게 울매불매 정말 속태는 거 보이. 내 이제 와서 내 조왕 지친한 말이 무슨 말한 걸 내가 알게 됐어. 여보, 정말 내야 저 세상 가서 내 여자 좀 만나서 내 꼭 내 당신하고 내 다시 만나겠단데. 야.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야, 저 여보, 저 여보. 그래, 당신이 그래, 알만하겠어. 웃으라고만. 만나겠습니다. 저 여기 어느 분 이동훈이십니까? 우리요. 야, 그래, 방다 나왔어? 예, 나왔습니다. 야, 그래, 내 이제 며칠 살만하. 저 아까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온 화암단의 명함이 이동훈인 것이 아니라 이동훈의 화암단을 가져왔을 때다. 아니, 아니, 우리는 이동훈이요. 야, 야, 나는 우는 게 아니라 그 훈이요, 훈. 이동훈이요, 야, 야. 이동훈이 맞지? 야, 야. 정말이지? 야, 야. 야, 정말 이거 뭐죠? 이거 있잖까. 먼저 병원에서 얘 이름을 잘못 보고 아, 화암단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야, 그래, 우리 오늘 그럼 나는 뭐, 나는 뭐.
어떻게 나왔어? 그냥 단순한 위험입니다. 뭘 위험? 아이 그러면 내가 아이 죽는단 말이오? 야, 별 말씀을 다 하신다. 야, 어떻게 그만 집에 가서 얘 모양을 대접하시고 음식을 알맞게 하시고 그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뭘 그래 내 살았단 말이오? 예. 야, 잠깐만. 세기 전님이 미안하냐? 예. 미안하냐? 여보, 내 살았어. 내 살았어. 다 알았죠? 야야야. 야, 내 살았어. 내 아이 죽는다. 내 살았다. 오신 문에 또 이 흰자지 세태가 또 이러. 뭐? 내는 없어. 뭐? 아, 이다다다 담배. 아, 이거 나 나이다. 뭐래? 아, 이다다다 통장. 야, 어서, 어서. 야, 얼른 먹거리를 싸주자. 야, 얼른 가락지를 싸주자. 이걸로 세탁기를 싸주자 했다고. 야, 아까는 뭐냐 다 용서한다 해놓고 그려. 야, 아까는 쫓는다 할까 그랬지. 오늘 집에 가보겠어. 야, 내가 오늘 또 꼼짝 못하고 죽었다 이거야. 아니, 내게는 마지막 말은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야. 아니, 그것도 저 불이 빼놓고 말한 것도 그런데. 이게. 야, 내게 살게 사는다 이게. 저 여보야.